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1월 15일자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제가 해외 증시 차트를 좀 열어봤습니다. 자, 월봉인데요. 자, 다우존스,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니케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의 월봉들을 이렇게 지금 펼쳐놔 봤는데요. 자, 중국을 제외하고는 자 지금 우상향으로 끝내주기 가고 있죠. 월봉인데 이거 지금 월봉인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죠? 끝내주죠. 자 그래서 중국을 좀 제외하고는 다들 전 세계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랠리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의 시장을 분석을 해보자면요. 자, 코스피는 21일과 60일 사이에서 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던 전략 아직까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치고 가도 2500선에서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횡보할 가능성 높다고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아직까지 그 전략에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이라도 지금 워낙 코스닥 쪽에 매기가 붙어서 코스닥이 물론 좋다고 했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오늘은 코스닥에 외국인이 1750억 썰어 담았거든요. 자, 그에 비해서 거래소는 외국인 240 3억, 기간 146억, 상대적으로 소폭으로 매수 뺏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 제가 아마, 코스닥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초에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 상단 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저번 주말에 방송을 했었는데, 자, 아직까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참이 안 됐습니다만, 매수세 동참되면 상단 시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 그대로 유효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하루에 일별 동향을 보시면 좀 빠지다가 다시 좀 들어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기관 외국인 동이 그냥 매수에 좀 동참해 줬었고 코스닥은 그냥 초반 좀 빼놓다가 쭉 들어올렸습니다. 그죠? 자, 그것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코스닥에 들어왔다. 선물은 밑으로 약간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다시 좀 밀리고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자, 콜옵션 외국인 매도, 풋옵션 매수, 옵션은 외국인은 약간 매도 쪽으로 포지션 잡아놨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별 동향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에 비교적 지금 매기가 많이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연말에 연초까지 좀 몰리던 코스피 외국인의 자금들이 지금 별로 들어오고 있지 않죠? 기관은 좀 들어왔다 빠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말에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할 때 한번 보시죠. 8일까지. 자, 연말에 연말에 여기서 들어올릴 때, 자, 8일까지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렸었죠? 8일까지 한번 볼까요? 이게 8일이죠. 자, 그 이후로 주춤하니까 지금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기가 코스닥 쪽으로 몰렸다는 거죠. 그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광풍에 가깝게 랠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가 일요일 아침에, 코스닥 종목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자, 물론 오늘 하루 코스닥이 상당히 또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2%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실시간으로 주식 기초 강의에 올려놨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발굴이란
강의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 둘, 셋, 넷, 한열 종목 정도 뽑아놨는데, 여기 뭐, 마이너스로 퍼렇게 난거 있습니까? 자,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있고, 7% 상승한 종목 두 종목 이상 있는데, 장이 좋아서도 있다고 분명히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종목을 뽑을 때 이렇게 이제 턴하기 시작하는 종목들, 급등나간 종목이 아니라, 그리고, 아, 여기 월봉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턴하는 종목 위주로 제가 뽑아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자, 모형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서울 반도체는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만, 자, 추세 좋게 가다가 이렇게 밀려버렸는데, 워낙 코스닥 대표주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관심인 종목이라서 제가 좀 뽑아놓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중 바닥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고 나야 오히려 타이밍이 나온 것인데, 그냥 말 그대로 관심 종목입니다. 자, CJ 오쇼핑. 자, 파라다이스. 포스코 ICT 날라버렸죠, 그냥. 제일홀딩스. 하림과 관련되어 있는 지주사입니다. 자, 제가 그냥 관심있게 한번 꼽아놨습니다. 메디퍼스트. 디오. 바텍. 대화제약.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려낼 수 있다. 이런 예시를 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 뽑아놓은 것들, 모양들을 다시 한번 잘 보셔라. 자, 일정한, 법칙이 있게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 이후에 재상승 가능한 종목들, 너무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자, 탄탄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평선들을 다 깔아놨고요. 자, 이렇게 다 깔아놨죠, 이평선들. 자,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이제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다 깔아놨습니다. 공통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스닥에 관심 가지는 것, 아직까지 유효하나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날아가는 종목들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틀 동안 거의 상한가 가깝게 60% 날랐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부담스러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데서 고점에 들어가면 나중에 박살 나는 거거든요. 물론 쭉쭉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점에서 추격 잘못해가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식시장 한번 여러분들께 또 방송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외국의 주가 상황도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속 상승세 유지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조금 미진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맞춰 나가고 있다.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좋은데, 코스닥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무리하게 잘못 잡으면 조정받을 때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마 코스피에서 매수세,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코스피도 상승세로 다시, 박스권 돌파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